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웹툰 작가 겸 유튜버, 그 다음에 또 방송하고 있는 원하나라고 합니다.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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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질문 몇 개 받아봤는데 제가 질문을 여기 뽑아온 게 있어요. 질문이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요 대답을 드리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주택 직구자요. 페르마의 마지막 증명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제곱 n 그러다고. 그래가지고 질문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장난스러운 것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3,700개 중에서 2,000개 이상은 팩트 색깔 물어볼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관련 질문은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건지 비밀이에요. 자, 마감을 닥쳤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재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쉬워요. 잠을 안 자면 돼요. 뭔 소리야? 저는 24시간 들어가서 카페인으로 꽉 채워가지고 저를 재촉합니다. 재촉은요 알아서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프리랜서잖아요.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못 벌고 사람들이 못 봐요.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직접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면은 못한 만큼 관심을 못 받아요. 그 정식 작가가 돼서 프로가 된다 알아서 자동 패시브 채찍쟁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은 와나나 작가님에게 가혹했던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하느님에게 좋은 일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아, 이거는 너무 좋았는데 와나나 작가님, 바나나톤을 그리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조금 더 세부적이게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 바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별명은 미라이, 쌀알, 중지, 엄지, 가지예요. 가지, 풀, 가루, 알, 바나나. 이분들이 뭐죠? 타원형으로 이것들이에요. 심지어 나 대학교 때 내 이름은 뭔데 나가 나봉! 어디야? 내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가 얼굴에 든 거에 대한 별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캐릭터를 뭔가를 고를까 하다가 바나나가 뭔가 좀 귀엽고 색깔도 산뜻하고 나를 끌어야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 바나나 캐릭터였습니다. 요 바나나를 상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일기만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게 된 게 바나나 툰이고요. 와나나 작가님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선천적인 요인이 큰가요? 후천적인 요인이 큰가요? 이거는 선천적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림에 대한 흥미나 뭐 끼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한테 받았던 게 많으니까. 근데 후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었던 의지만큼은 어떻게 제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웹툰 작가를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을까요? 바나나와 작가님이 생각하는 적정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와나나입니다. 자, 웹툰 작가는 남녀노소가 절대 없습니다. 자, 30대 초반? 미생 그린 윤태호 작가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박불 작가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 있으세요? 웹툰은요, 그 사람을 얼굴을 보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보거나 그 사람의 키를 보거나 비율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린 창작물을 보거나 정말 순수하게 걸려있대. 그러니까 나이,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정말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게 웹툰 작가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도 언제든지 웹툰 작가 될 수 있어요. 와나나 작가님 수면은 충분히 하시나요? 몇 시간 주무시나요? 평균 3, 4시간 정도 삽니다. 절대 충분히 못 자고 있죠? 왜냐면 웹툰만 했을 때 모르겠는데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뭐 행사나 다른 외주들도 하다 보니까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하는 만큼 일이잖아요? 자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워크홀릭의 표본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의 그림 철학과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사실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기도 하고 전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사춘기 재폰 오를 때 제 자존감 너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병원도 다녀올 만큼. 저는 그 우울함을 어떻게 이겼냐면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게 나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바나나툰에 나오는 와나나 캐릭터는 뭔가 잘나가거나 대단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 히트 형들 돈 뺏기고
혼자서 막 꽁시렁거리고 망상하고 하던 것들을 표현한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귀엽게 좋게 잘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찐따스러움이 귀여움이 돼서 저한테 장점이에요. 제 철학은 그래요. 뭔가 단점이 단점다운 게 아니고 단점도 사람 성격이 되고 그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철학은 이제 찌질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유일한 질문이어서 뽑긴 했는데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답변만 유인없이 답변만 아니지 말씀드려야지. 이상하게 저한테 이상한 문화가 잡혔어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저한테 아 섹스하고 싶다 그걸 해주는 오펜브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해냈어요. 오늘 검정색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뭐야 왜 뭐야. 자 아무튼 이걸로 나는 풀리지 않았어. 역시 잠깐 뭐야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직종들은 어때? 뭐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지금은 유튜브가 돈이 제일 잘 돼요. 댓글 다 읽어보시나요? 유튜브에 댓글 다 읽어보냐? 읽어보기에는 다는 못 읽어봐요. 한 컨텐츠당 한 3분의 1 정도 있는 웹툰적으로 문화생 한번 뽑아보실 생각 제 웹툰은 문화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도형화된 캐릭터에다가 채워넣기 끝나기 때문에 문화생이 필요 없고 사실 부려먹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리 억지만 힘들 때면 이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동료가 좀 최근에 신작을 하고 계시니 이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지? 최근 동료의 신작 아니 그 자 깡패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요 레반 작가라고 저랑 친한 작가가 있는데 근데 저는 형이 경이로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똑같아요. 저랑 똑같이 방송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만화를 하고 있는데 만화가 멋있어요. 아 저 역시도 그리고 싶은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관록이 생기거든 그때 그림을 좀 더 신경 써서 제대로 된 스킬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경향을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마나나님 지금 개인 유튜브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유튜브에서 유머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질함이 제 포인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찌질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무조건 끄집어내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게 왕도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모두가 카리스마가 있고 모두가 찌질한 포인트가 있고 모두가 감동적이고 로맨스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자기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무기를 택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극자의 매력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머독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조합이 그분이 굉장히 무섭고 저는 도망다니고 맞고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게 컨셉이냐고 묻는 건데 반반이죠? 대사는 대본은 없고요. 다만 어동님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캠 앞에 와서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딱 대본 준 것도 아니에요. 캠만 안 부서면 갑자기 나중에 다가와. 그래서 약간 두려운 게 있는데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진짜 저를 누군가 괴롭히고 마취적인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 좀 더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골뱅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언제나 한 번씩 꼭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연애가 될 수 있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차라리 죽이라고 찌르려고 오죽하면은 님들이 엮어가지고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자주 붙어다니냐 해가지고 선을 했어요 방송에서 선 서 우리가 그런 사이면은 나는 당장 삭발과 전라 사태로 일주일 동안 야외 방송을 하겠다. 아 지금도 그 마음이 정말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동생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이 또 다가가졌죠. 또 하나 사이에서는 또 이럴수록 신념이 신념이요? 좀 웃긴 말인데 간단해요. 태물이 되지 말죠. 태물이 되는 순간 받아서는 끝낼 겁니다. 혹시 머리마저 네 대식구님 해보신다고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겠네요. 컨텐츠는 상호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네 또 대박형이 완전 유튜브 최초로 100만 넘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이 키 뭐지? 네, 다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그림 스타일과 추구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리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저의 소리를 재밌게 맞발라기 편하게 그림체가 생각을 합니다. 아, 본인 그림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를테면 본인이 스토리는 어떤 장면 쪽이에요? 개그 만화인데 본인 그림체는 어떤가요? 생각을 좀 변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건 개그 만화인데 내가 그리는 그림체가 극화체여서 스트레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안 어울리는데 그게 틈새지 않네요. 되게 진지한데 쓸데없이 웃긴 거. 진지한데 웃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스타일의 개그를 또 추구하셔야겠지만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 그림체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런 스타일의 개그를 좀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목표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말 한마디만 던져주고 웃긴 그런 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내 개그 코드는 그게 아닌데 좀 더 발랄한 건데 극화체 그림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극화체에 맞는 만화책을 찾아서 그 스타일에 자기를 맞춰보면 돼요. 그림 스타일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다 약간 무형의 퍼즐 같아가지고 노력하면 그 퍼즐 모양이 무조건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한 시간만 지난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최대한 모두 사인을 해드리려면은 마무리 그러면 멘트만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제 이야기랑 이것저것 다 해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나톤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이자 박동환 선생님. 나 약간 바다돌이가 아파.